오늘 종합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미 하락장을 예견을 해드렸고요. 오늘 뭐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확하게 제가 종합 주가가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측대로 주가가 정확히 급락을 했고요.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데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제가 정확히 시황 분석을 해드려서 저희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제가 정확히 시황 분석을 해드려서 저희 카페에 기쁨님이 오늘 인보스 투자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늘 매수 인보스를 땡긴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종합 주가가 하락장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인보스를 눈치 빠르게 매수를 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정확히 찍어드렸는데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중간에서 이제 아마 또 매수를 했을 거예요. 수익금 다 챙기고 오늘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황 분석을 보면서 저는 종합주가가 하락할지 급락을 할지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엄청난 수익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 뭐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네요. 신호대기를 하게 생겼네. 자, 지금 하방압력이 워낙 강하게 온 날이라서요. 내일도 제가 종합 주가 내일 2250포인트인가 제가 이미 말씀을 해드렸는데 225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내일 잘 보십시오. 2250포인트가 깨지면 내일은 절대 그 2250포인트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225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주가가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급등을 여태까지 종합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초서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장에도 제가 종합주가 이야기할 때뭐 썸네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남들이 다 썸네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썸네일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 기술도 없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서 소비자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 사진을 걸고 썸네일을 걸고 그냥 바로 글 써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든가 급등이 오든가 그런 구간에는 제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니 어서 와라. 운동하러 가는 거야 지금? 오늘 어떻게 바빠가지고 못 들어왔나 보다 하니. 자, 하던 이야기 계속 마무리 할 텐데요. 아무튼, 내일은 종합 주가가 2250포인트인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지선이 깨지면 이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다시 강한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제가 예측한 것대로 그리고 어제 7번에 걸쳐서 제가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여러분들이 미국장 그러니까 나스닥 S&P가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초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월가 애들의 큰손 애들한테 철저하게 속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TV 뉴스나 증권 방송 뉴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는 이미 하락장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락장의 원인은 디커플링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권방송 그리고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TV에서 오늘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어제도 조금 하방 압력이 오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매수 땡겨라 뭐 건전한 조정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요 방송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게끔 그렇게 옆에서 동조를 하고 바람몰이를 하고 물론 뭐 바람몰이를 했는지 동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력이 없으면은 방송에 다니면서 그렇게 떠들지를 말든가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월가 애들은 지금 하락장을 배팅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배팅은 이미 하고 있다. 자, S&P하고 나스닥이 지금 주가가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매수를 하시면 됩니까? 하락장인데.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속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거나 급등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구간구간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제 채널이 워낙 알려지지 않은 채널이라서 일부 소수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제가 하루 온종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하루 온종일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월가 애들한테 속고 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S&P 나스닥이 지금 오르니까 자 미국장이 오르니까 우리나라가 어차피 커플링이 될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자 커플링이 될 거기 때문에 매수다 이러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보들아 지금 월가 애들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여러분들 눈을 속이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미 디커플링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디커플링이 무엇인가? 자 미국장하고 미국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야간장에서는 매수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미국장을 쫓아가잖아요. 자 미국장을 쫓아가니까 매수로 대응을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역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정보를 보내는 거죠. 왜? 미국 S&P 나스닥이 지금 계속 상승장이니까 조종이다 이건 단순한 조종이다. 왜? 미국장이 상승장이니까.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99%가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미리 예측을 했고 이번 주 내내 디커플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디커플링이라는 건 뭐냐? 미국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가 유리하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매수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작살 난 거예요. 자 오늘도 뭐
어마어마하게 신용 물량 반대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내일도 아마 굉장히 많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장을 뭐를 보냐, 종합주가 2250포인트를 보십시오. 22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후유증이 더 크고 더 큰 하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250포인트를 깨지 말아야 되고요. 아니면 오늘 야간장에 강한 오늘 2시 한 반쯤인가요? 2시인가 2시 반서부터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주가가 조금 반등이 돼가지고 회복을 해가지고 끝났는데 오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지지를 했거든요. 1차, 2차 마지노선을 깨고 이제 중대 지지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야간장에 이제 미국장이 올라서 내일장에 이제 주가가 기술적으로 아침장에 강한 반등이 오면 이게 이제 조정의 마무리다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250포인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오게 된다 그러면 2250포인트를 여러분들은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뭐 말하면서 주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불편하네요. 제 차가 옆에 사각이 오게 되면 차가 사각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경고음이 울려가지고요. 삑삑 소리가 나는 거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운동하러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팔팔하고 건강하게 베개 똥칠 안 하고 150년을 살 수 있는 방법. 자, 오늘 이제 혈압약 끊은 지가 오늘이 7일인가 되는 것 같아요. 37일.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뭐 7일 정도는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혈압약 먹지 않고 있고요. 이따가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혈압을 다시 한번 재볼 텐데, 혈압이 뭐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방송 마무리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